저희가 먼저 철제에 들어가도 될까요? 21마리로 구조를 했거든요. 이게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 있었고, 그다음에 곰팡이 질환이 있는 애도 있고, 근데 눈들도 좀 좋지 않고,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. 쓰레기 더미, 뭐 분변 더미, 그다음에 모든 집기를 놓고 갔고,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, 사람들이. 그 동물들한테는 지옥 같은 곳이었겠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애니멀 호더에게 앞으로는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이런 행위가 적발이 되면 사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요.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은 이제 전보다는 약간 높게 개정이 됐어요. 근데 그 높게 된 그 법으로 이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